이거 사야지. 남자는 핑크지. 오케이. 또 샀당. 하이 여러분들, 브루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 바로 굉장한 친구들을 준비했습니다. 짜잔, 이 다이소에서 산 시몬키고요. 그리고 짜잔, 제가 바로 마트에서 사온 시몬키입니다. 이게 좀 가격대가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다른 점이 있을까, 플러스 오늘 여러분들이 손쉽게 구해서 키울 수 있었던 이 시몬키, 누구나 키워봤을 이 시몬키에 대한 비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이 성장 과정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렛츠기릿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이 시몬키 한번 열어볼게요. 아니, 다이소 시몬키. 우선은 여기 설명서가 있어요. 이 설명서는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시몬키를 키울 때 중요한 거는 이거를 구분 잘해야 돼요. 이제 수질정화제 알이 있고 시몬키 먹이알인데, 먹이는 나중에 쓰니까 빼놓고요. 이 수질정화제랑 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미지근한 수돗물 넣고 녹을 때까지 저어주고 나서 햇빛을 주면은 뭐 하루에서 많게는 뭐 일주일 동안 부활을 한다고 써 있는데, 이 친구들 제가 직접 많이 해보니까 하루면 부활합니다. 자, 여기다가 물을 넣고 바로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시몬키가 자연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자연에서는 이 시몬키가 없습니다. 이유는 바로 첫 번째 비밀입니다. 이 시몬키는 개량종이에요. 그래서 자연에 있지 않고 이제 브라인 시림프라고 하는 종류가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친구들을 여러 종류를 섞어서 개량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친구들은 아닙니다. 근데 되게 독특하게도 원래는 조금 이상한데요, 이거? 엥? 가루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가루로 되어있지 않네요. 자, 우선은 넣고 저어줍니다. 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바로 저어서 세팅을 해놓을게요. 오케이. 자, 바로 이거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넣고요, 이렇게 30초 정도 저어주면은 여기 보시면 이 검은 것들이 조금의 이제 녹조랑 그 다음에 알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녹인 다음에 햇빛이 강한 곳에 두면 시몬키가 부활할 겁니다. 자, 에어레이션 공기도 조금 넣어주고, 자 우선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거잖아요. 우선 그쵸? 근데 여러분들은 이 친구를 궁금해 하실 거예요. 한번 저도. 와우. 어, 뭐야? 오, 자, 여기 보면 인스턴트 라이브 에그 써있고, 그로우 푸드 워터 퓨리피러? 퓨리파이어? 우선은 이게 알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성장, 그러니까 음식, 성장시킬 때 먹는, 그리고 이게 수질정화제 같아요. 이거랑 이거를 넣는 것 같은데, 수질정화제를 먼저 넣고 이걸 누르라는 1, 2, 3 이렇게 순서 써있는 것 같습니다. 뭐야, 아 이것도 마음에 안 든다. 자, 그래도 키워볼게요. 여기다가 물을 똑같이 넣고, 아 참, 여기다가 그걸 읽어봐야 되는구나. 아, 비슷할 것 같아요. 다이소 거랑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우선은 이제 마트 거 시몬키 네, 물 넣고, 아 수질정화제를 넣고 24시간 기다리라고 하는구나. 자, 우선 수질정화제입니다. 우선 가루로 똑같이 되어 있고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스포이드가 없어요. 그래서 다이소 스포이드로 저어주고 녹여주고 부를게요. 여러분, 이 상태로 하루를 기다리려고 하는데, 조금만 있다가 알을 이거 다 녹으면 그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30분 정도 흘렀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다 녹았어요. 자, 이제 에그인데, 인스턴트 에그가 어떻게 생겼을까? 저는 이거 너무 궁금하거든요. 어, 뭐야? 에그 맞죠? 알은 원래 동글동글하게 생겼는데 여기 소금이 또 들어있는 건 아니겠죠, 설마? 우선 알은 보이지 않지만 넣어볼게요. 자, 넣어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무슨 색소가 조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바닷물 색을 맞추려고 하는 건지 조금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 여기 잘 보면은 뭐가 있어요. 자, 막상 넣었으니까 이제 넣어서 녹여줘야겠죠. 자, 이 상태로 해놓고 햇빛에 조금만 더 두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부화하고 나서 공개하도록 하지요.
자, 여러분들 드디어 약 10일 정도를 넣었습니다. 제가 이 친구가 너무 안 보여서 키우느라 좀 시간이 걸렸고요. 자, 첫 번째 이게 불량이었던, 제가 기준에서 불량이었던, 그 다음에 사온 거, 그 다음에 마트산 시몬키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짜잔. 자, 여러분, 첫 번째 초록색 물이 나와서 제가 걱정을 했던 시몬키 똥입니다. 지금 보면은 조금씩 보이죠? 움직이는 게 보이죠? 부화했어요. 대박. 그리고 두 번째 통 새로 사온 거, 짜란. 와, 여기는 또 심지어 또 사이즈까지 크고 엄청 커졌어요. 와우. 자, 여기서 여러분들 두 번째 비밀을 알려드리자면, 처음에 태어나면 여기 사진에 보인 것처럼 눈이 하나입니다. 근데 성장을 하면서 눈이 하나에서 세 개로 되고요. 사실 큰 의미는 없지만 처음에 사람은 태어나면 눈이 두 개, 뭐 강아지도 두 개, 근데 얘네들은 눈이 세 개가 된다는 점 신기하죠? 나만 신기한가? 잘 보시면은 우리 시몬키 친구들이 이렇게 뭔가 계속 움직이잖아요. 이게 바로 다리인데요. 이 다리를 계속 헤엄치면서 움직이면서 저 다리로 호흡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야, 이게 10일차예요, 10일차. 이거 손에 가운데 이거 뭐냐, 이거. 내 지문 같은데 이거. 마지막으로 마트산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알이 들어있을까 좀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했는데, 걱정했는데 아, 뭐라고 하는 거지? 보여드릴게요. 짜잔. 보이세요 여러분? 와, 얘 뭐야, 얘 엄청 컸다. 자, 여러분, 마트에서 산 시몬키인데 좀 별다르게 생긴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선은 수량은 엄청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여기에 한 10댓마리의 시몬키가 있고, 자, 그래도 사육장이 크고 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겠네요. 오, 좋아요. 이게 먹이인데, 먹이 같은 경우에는 약간 녹조류예요. 이거를 한 스쿱 조금씩 넣어주면서 하면은 애들이 막 헤엄치면서 막 먹으러 옵니다. 아, 저 친구는 진짜 많이 컸네. 이제 꼬리가 길고 짧은 게 아마 성별이 있을 거예요. 집에서도 손쉽게 키울 수 있는, 이 생명의 신비를 줄 수 있는 이 시몬키를 1960년대부터 1달러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를 했다고 하네요. 그때부터 누구나 손쉽게 키울 수 있는 애완동물로 자리를 잡은 거죠. 오, 올라간다 애들. 자, 보이시나요? 친구들이 위에 엄청나게 몰려있는 거. 굉장히 간단하게 먹이도 주고 사육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작아서 그런데 이 친구들을 많은 양의 시몬키를 잘 키우기 위해서 제가 큰 통에 옮겨서 좀 더 성장해서 보여드릴게요.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이 친구들은 꼬리가 원숭이처럼 길다고 해서, 그래서 바다의 원숭이라는 이름으로 시몬키라고 지어졌다고 합니다. 진짜 생각한 대로 단순했어요. 여러분, 드디어 사육 3주 차입니다. 자, 이 친구들이 얼만큼 컸는지 보여드리자면요, 바로 짜잔. 진짜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이 작은 통에서 잘 살아가줬어요. 한 여기 한 20마리는 충분히 20마리 이상은 돼 보이는데, 제가 큰 통에 여기다 옮기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사실 여기 한 통 한 통 한 통마다 염도가 달라서 옮기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바로 비밀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 친구들의 시몬키의 진짜 이름은 브라인 시림프고요, 학명으로 하자면 알테미아라고 하는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 모두 다 한 종류이고요. 이 친구들은 염도가 조금 있는 호수에서 서식을 하는데, 미국, 뭐 캘리포니아, 동남아시아, 뭐 중국 등등 전 세계적으로 자연에서도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이지만 바다에는 절대 없다라는 거. 그리고 또 다른 비밀은요, 여러분들 홍학이라고 아시나요? 이 홍학 같은 경우에는 나중 되면은 깃털이 굉장히 홍색깔로 굉장히 붉게 물들어지는 바로 플라밍고라는 친구들인데, 색깔이 변하는 이유 중 하나가 홍학이 바로 이 자연에 있는 브라인 시림프를 먹어서 그런데요, 자연에 있는 브라인 시림프는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색깔이 좀 붉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물속 안에 있는 촌충류를 시몬키가 잡아먹게 되고, 촌충류가 시몬키 몸에 들어가면 뇌를 억제해서 약간 붉게 색을 변형을 시킨다고 해요. 그리고 군집을 이루어서 잡아먹히기 굉장히 좋게 그렇게 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학 또는 물고기들이 그 친구들을 잡아먹어서 이 촌충이 그 몸 안에 기생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시몬키가 그 중간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시몬키인 바로 브라인 시림프는 자연 속에서도 굉장히 크나큰 먹이가 되는데요,
성체보다는 난항을 달고 있는 유생 친구들이 영양분이 더 좋다고 해서 이 작은 친구들을 보통 양식장에서 부화를 시켜서 유생 단계일 때 먹이를 주로 쓰인다고 합니다.